무라마나 카사디는 어떤 상황에 가는 건가요? 저는 매번 갑니다. 햄트릭 거의 고정이라 이 코어까지는. 유튜브 각을 위해서 갑니다. 아닙니다. 전 진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무라마나가 진짜 좋으면 프로들은 왜안 감? 그건 저야 모르죠. 난 프로가 아니니까. 큰일 났다. 야, 이거 망했다. 너무 늦게 들렸다. 야, 이거 통과할 수 있나? 안 돼. 1코, 2코 넘어갈 때 어떻게 버텨요? 그건 대천사를 가도 약한 건 똑같아요. 사람들이 무라마나 가봤는데 카사딘 진짜 약하더라 이런 사람들 꽤 있는데 그건 그냥 카사딘이 약한 거임. 무라마나를 가서 약한 게 아니라 못컸을 뿐이다. 아, 이거 지금 그거 한판 해야겠네. 그러니까 제가 무라마나를 왜 가냐면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연습 모드에서 봅시다. 카사딘. 뭐 사실 난 무라마나 별로다 이러면 굳이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 강요를 왜 해? 그냥 나만 쓰면 되는데. 야,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레벨은 뭐 11렙 정도로 잡을까요? 13렙을 해버렸음. 뭐 상관없어. 햄을 보통 뭐 헤르메스에 여는 스택은 최대라고 하고 대충 50으로 잡을까요? 방어마저 둘다 50으로 잡고. 그러니까 스킬 데미지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대천사가 더셀 수도 있어. 아, 힘의 파동이 개수가 높으니까 힘의 파동까지 볼게요. 사람들이 이제 뭐 평타만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후위 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79죠? 공 스택 꺼지면? 왜 이렇게 세지? 생각보다 더 센데?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옛날 무라마나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 스킬에도 이게 효과가 묻어. 옛날에는 뭐 단일 스킬만 묻고 평타에만 묻고 이랬는데 이게 그냥 모든 스킬에 다 묻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카사딘이 만화템을 많이 가잖아요. 이 추가 데미지 개수가 만화 개수가 붙어 있어서 이게 추가 데미지를 되게 많이 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 전사? 근데 데미지 이렇게 차이 안날 텐데? 많이 차이 안 나던데, 원래. 많이 차이 나네요. 아무튼 그렇다. 근데, 무라마나 자체는 왜 가냐. 그거 AD 챔피언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카사딘은 원래 연운을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궁극기 하나에 만화가 640씩 들기 때문에, 연운을 안갈순 없음. 근데 대천사를 간다? 그러면 데미지가 안 나와요. 대천사가 무라마나보다 좋은 게 유지력이랑 체력 조금 붙어 있는 거이 정도인데 풀감은 어차피 무라마나에도 붙어 있고 근데 그것만 보고 대천사 가기에는 데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방금은 스킬로만 데미지를 따졌잖아요. 근데 사실 카사딘이 평타를 많이 칠 수밖에 없거든요. W도 써야 되고 전체적으로 데미지 계산해 보면 무라마나가 훨씬 세다라고 말해도 가기 싫다는 사람 있겠죠? 그럼 굳이 강요하지 않는다. 굳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막 세라프였으면 쓰실 거였나요? 그러니까 세라프가 원래 완성됐을 때 주물력 뻥튀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데캡보다 주물력을 많이 줬거든? 추가 주물력이 한100 정도 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아예 사라져가지고 가류가 전혀 없어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픽 해야 되니까, 그쵸? 픽 해야지. 룰루 제라스 중에 하나죠. 제라스겠죠,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이 사람 서폿 유저 아니었나? 서폿이 미드를 온다고? 아니면 미드 제리일 수도 있겠다, 그쵸? 이거일 수도 있겠는데? 환영합니다. 네. 서폿 유저가 오기엔 너무 험난한 곳 아니었을까, 미드가? 네.
어, 탑 좋아요, 솔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네. 상대 텔포도 없어서 좋죠, 지금까지는. 어, 네. 아쉽긴 하네, 스킬샷이. 사실 6렙 전에 이런 구도면 카사딘이 되게 좋거든요? 6렙 찍으면 더 편해져서. 피하고 Q 쓰고 끝. 네. 아, 핑하돈이 안되네. 핑하 사면 좋은데. 일교환. 네. 재밌다. 베라스 CS 30개입니다. 아니, 못 먹었네. 가는 주. 긴 했는데? 와, 아가비. 뭐 안 되나? 또 오나요? 아비오. 아깝다, 되게. 입니다. 풀열매 서포터 왔다. 이게 더 안 되나? 까비. 와, 진짜 아깝다. 까비오. 어, 좋아요. 가버려. 굿. 피하고. 와, 미드 타워까지? 어마어마한 이드. 와,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까비. 공 데미지 들어왔으면 잡는 건데. 미드로 온 그라인 마구마구 패시네요. 아니, 서폿이 미드 걸렸으면 같이 해야지. 뭔 금포터 미드요. 뭔가 그때 내 제라스가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제라스도 팀한테 욕먹고 있을까? 까비 잡을 것 같은데? 가면? 어, 내가 잡을게. 굿. 야미. 어, 맛있다. 탑타워 골드까지 마구마구 뜯어버리기. 갈게요. 어, 맛있다. 헬퍼 가는 중. 까비. 어, 이건 좀 안 좋은데? 아쉽네. 네. 보냐를 가야겠네. 가버려. 뭐, 카정이요. 카정했으면 죽어야지. 싸워 밀죠.
어, 막으려고? 안 될 텐데. 네. 안 되죠. 데라스로는 사이드 오면 안 되지. 많이 때려놨는데? 쳐도 되겠다. 네. 리신, 리신. 와요. 일단 먹었죠. 뭐야? 있는데요? 네. 아! 이게 이렇게 됐나고? 바비. 야, 제리가 이걸 예측을 해버렸네? 예측당해버림. 대천사가 너무 구려서 무라마 나가는 건가요? 아, 그거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랍쇼? 엥? 어, 네. 어, 더블킬 안 당해서 다행이다. 어, 좋은데 이거는? 안 되거든. 아, 어떻게 이기려고. 그에나 넌 도망갔어야지. 좋습니다. 어? 도망가자. 빠지죠. 교회 났는데? 좀 애매하지 않나?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쉽긴 하네요. 헬포 8초? 치고 있었구나. 에바. 이게 이렇게 됐나고? 아, 좀 아까운데? 이게 먹히네. 잡을 사람 없나, 이거? 어, 제리를 잡자, 오히려. 제리 무리했다. 하이. 어, 맛있어. 와, 그건 센 거 봐. 왜 이렇게 세, 저거? 잠깐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야, 그엔 센 거 봐. 이상인데요, 이거? 어? 아니, 이건 뭐야? 어, 그엔, 어, 제리님 좋았습니다. 네. 아, 좀 아깝네, 이거는. 와, 까비. 다행이다, 그쵸?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 있는데? 네. 어, 맛있다. 과용. 나이승. 너, 저승. 네. 아, 좋았습니다. 끝낼만 하죠, 이거는. 공 빠졌다. 안돼용. 아, 네, 수고했습니다. 되지? 앵플 주자.
아, 네, 투표. 좋습니다. 캐리. 어어어? 아. 괜찮아, 안 떨어지면 돼.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 아. 일로 가. 괜찮아요. 아직 통과할 수 있어. 아니, 아직. 네. 아직 모른다. 모르는 거 맞나? 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가운데로? 야, 누가 날 잡는데?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가버려! 아, 성공. 좋습니다. 이 친구 뭐야? 날 누가 잡았었는데? 아바타가 기억이 안 나네? 이 친구였나? 이 맵만큼은 진짜 전문가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처음에는 그냥 냅다 달려요. 냅다 달려. 너 맞았구나, 이 너구리 녀석. 어? 역주행을 하면 어떡해, 친구야. 네. 괜찮아. 아, 좋았습니다. 야, 이건 또 누구야? 이건 뭐야? 왼쪽으로 가요. 큰일 났다. 늦었다니. 괜찮아. 괜찮은 거 맞나? 안 괜찮아. 오케이. 떼어냈다. 잠깐 기다렸다가.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봐주면 굉장히 좋다. 으츠. 뭐하세요? 절대 안 당하지. 저녁에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오전이었나요? 아, 랜덤입니다. 저도 언제 할지 모름. 오, 와, 바로 죽을 뻔. 어어? 오케이. 어? 네? 휴. 아니, 친구야, 엇가다 너가 주면 어떡해. 오케이, 잘 피하면 되겠죠? 아니, 또 엇가 친구 한명 죽은 것 같은데? 야, 이게 잡다가 저걸 못 보네, 보니까. 어어어? 오네. 야, 이거 너무 무섭다. 가버려. 아, 성공. 좋았습니다. 이번엔 당했지만 다음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구. 저번에 4점 연속 딴 다음에 졌는데, 4대5로. 4대0까지 갔다가 4대5로 역전 나감. 이번엔 다르다. 상대가 성공이네요. 처음이 중요하다, 그쵸? 네. 이 친구도 그건가? 이거 방심하면 안 돼. 저번에도 이러다가 졌어. 방심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야, 친구야, 그건 좀 아니다. 네, 수고하세요. 5대0까지 가면 돼요.
4대0은 역전당할 수 있지만 5대0은? 어? 뭐 그때의 추억이? 뭐야? 아 네 좋았습니다. 절대 안 당한다 역전. 이 구조상 당할 수가 없음. 5점 먹으면 아 네 6점. 그냥 좀 먹혀줄까요? 어 그래 화이팅. 화이팅이다. 어 화이팅. 잘한다 친구야. 화이팅 화이팅. Can win can win. 아 아쉽다. 좋습니다. 5명 결승전? 야 이건 할만하다. 1등 한번 노려보자. 한 무너져요. 어?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 1등 가능. 점프로 이렇게 가고 네 뭔가 1등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 오 한 명 제꼈고 근데 한 명이 더 나왔어. 네 웬 개소리가? 어? 제껴 제껴 지금이야. 어? 잡았나?